그러면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키워드 놓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은 좀 마음을 놔도 될지 지금 양시장 출발 좋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인데요. 사실 어젯밤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조정인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 시장 차트가 급락한 이후에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었고 시간에 기업들 실적 발표들도 나쁘지 않아서 반응 등이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약세로 전환된 상태가 되겠고요. 어제 조정받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섹터주들 오늘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2차전지 섹터주들도 지금 테슬라를 따라서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불이가격 강세의 전선과 전력기기 쪽들도 다시 또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GDP 좀 성장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살짝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이 다시 또 금리에 대한 이나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 섹터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반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천당 제약도 반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제 조정을 워낙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도 뭐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오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또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2일에 발표가 됩니다. 5월 2일에 발표 예정인 상황 가운데 관련주들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휴일을 빼면은 오늘 포함해서 한 3거래일 정도만 대응을 할 수 있을 예정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주에게 환원 가치가 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또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은 분리과세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당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호도가 올라갔는데 이미 좀 올라갔다가 이번에 선거 이후에 좀 빠졌었는데 사실 이후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뭐 법 개정안까지 다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의 반응을 어떠면서 본다라면은 실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죠. KB금융을 비롯해서 금융지주사들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지주회사들 일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지주회사들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금융 섹터 쪽에 힘이 좋은 것은 실적과 배당 이런 부분에 방점이 좀 찍혀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어제는 강했다가 오늘은 조금 실적 발표하고 좀 약세 분위기긴 한데요.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라는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장 확실하다라면 이제 실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가이드라인 좀 나오기 전에 좀 움직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융사들이 실적으로 인해서 좀 강하게 견인이 되고 있는 모습 이거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워낙 올랐긴 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추세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 갖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리입니다. 구리 선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미증시에서도 구리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 이 주목을 끌만한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뭐 구리 가격 관련해서 항상 전선과 뭐 전력기계 같이 연동을 하는데요. 최근에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가 싶다가도 또 가고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이쪽들은. 이쪽들은 계속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LS도 이제 빠질만한가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LS 일렉트릭도 이제 조정인가 싶으니까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렇다시피 지금 전력기기 쪽들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구리 가격이라든지 시장 나오는 이슈에 좀 연동을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선주들도 지금 보시면 이제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이런 쪽들, 그다음 변압기 뭐 이런 쪽들도 다 올라오고 있고요. 가온전선,
그다음 뭐 일진전기 뭐 다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 요거 LS 전선 아시아죠 이름이 옛날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최근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뭐 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바로바로 가격 전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강세인 거죠. 원가가 오르는데 가격 전가가 안 되면 안 되죠. 원가가 오르는데 가격 전가가 바로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전선주들이랑 뭐 구리 관련주들, 뭐 풍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쪽 흐름, 추세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 뭐랄까요, 너무 좀 강하게 올랐고 시장 대비해서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라도 이렇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추세 자체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하시고 항상 이쪽 섹터는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매도했다가 또 이격이 좁아지면 다시 대매수했다가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전선과 전력기계 섹터 쪽에서는 계속 좀 필요한 단기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뭐 급등주들도 대부분 뭐 그런 대응이 필요한 게 뭐 방산도 다 비슷한 섹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최근에 급등주 대장주들 역할을 해줬었던 반도체 전력기계 뭐 방산 이런 쪽들은 이격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어제는 좀 부진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소부장 섹터 쪽으로도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자주 이야기됐던 소부장이 아니라 약간은 좀 저변에 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요즘 들어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조금 전에 알테오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강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만치료제의 대표주자 펩트론도 오늘 급등하면서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슬슬 반응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 몇몇 알려주시죠. 네, 뭐 말씀 계속 드렸지만 지금의 금리 상태가 뭐 더 올라가기보다는 위정서에서 고정되거나 나중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미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주가 다 반영이 된 상태, 뭐 예전에 게임주도 다 반영이 된 상태, 엔터주도 다 반영이 된 상태,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렇다시피 낙폭 과대주라고 좀 엮으려면 좀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주도주가 이제 조정이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은 분명히 좀 생기고 해외발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좀 엇갈리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뭐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받고 많이 빠진 쪽들을 계속 이제 순환매로 보시는 게 맞겠고 특히 어제 하이닉스가 투자 발표하면서 뭐 장비주들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낙폭 과대 상태 속에서 또 중소형 소재단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 IT 섹터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가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반도체에서도 뭐 한양 ENG 뭐 이런 것들도 후발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지금 계속 한미반도체는 뭐 대장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은 낸드 정상화다라면은 뭐 관련되는 낸드라든지 D램 관련되어 있는 뭐 레거시 쪽들의 회복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후공정 쪽들하고요. 공정 재료 쪽들 이런 쪽들 계속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두산 테스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 것처럼 반도체 안에서도 미리 갔던 쪽들 많이 갔던 쪽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슬로 스타트 했던 쪽들 위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주들도 이제 실적은 안 보고 이제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만 계속 놓고 보는데요. 알테오젠은 계속 이제 추세 복귀하면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해줄 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이제 루닛도 자금 조달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큐리옥스 바이오는 뭐 워낙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두 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쪽도 계속 기대치가 높은 업체입니다. 의료기기 쪽들도 계속 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니가켄바이오라든지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오스코텍, 뭐 ABR 이런 쪽들이 지금 주도주를 해줄 수 있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주도적인 흐름을 5월, 6월 하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비단 이 종목들 외에도 가격적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계속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시장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단기 전략과 실적의 스케줄 좀 확인하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